네, 닭강가를 왜 오세요? 여기서 안 하고. 거기 집 짓어 버렸는가? 에? 뭔 집을 짓어? 아, 거기 집 짓어서 자리가 없으니. 아, 시장이 집 짓어 그래? 네. 옛날 몇 년 했어, 거기 그 집? 거기서 한 30년 했어. 30년 시장 있어? 네, 그 집 짓어 버렸다고? 그 집 짓어서 자리가 없잖아요. 아, 자리가 없어졌어. 그래갖고 여기 길거리에 사는 거예요? 예, 네, 어쩌고 어떻게 찍냐고? 아, 여기. 아니, 할머니 자리가 없어져갖고 물어보는 거야. 아, 그래서 여기, 저, 거기 시장 저 안에서 30년 했는데, 지금은 어디 살 수가 없으니까, 길거리에 산다, 그 말이죠. 아, 장날마다. 예, 어떻게 생각하시오? 어? 아니, 그, 저 집 주소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오? 아니, 집, 너무 저, 땅 사갖고 집 주소는 니 뭐라 건다. 아, 그래? 나그네가. 시장인데? 나그네가. 아, 나그네가? 나그네게. 집도, 집도 땅도 없을 때 나그네. 집도 땅도 없는데. 근데 옛날에는 왜 거기서 장사를? 그거 자리가 서전이 옛날에 내가 투개방이라 서전이 있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장사를 했지. 아, 투개방이라? 그러니까 팔아버렸어. 아, 투개비? 예. 그런 게 자리가 없지. 투개비 그걸 팔았다. 예. 근데 30년 동안 거기 장날 와가지고 뭐 세주고 했어? 그냥. 손 돈 안 내고 거기서 주변 땅에도 장사하게 해줬어요? 시장이니까? 아, 그래. 30년 어디서 오셨어? 광주. 광주에서? 그래갖고 이거 닭 장사만 30년 했어요? 에이. 자, 남평 오일시장인데, 자, 지금도 끝나지 않는 오일시장. 자, 여기가 소전이었나 보죠, 소전. 과거에 그 소동물 파는 그 추겹 땅인데, 여기를 추겹이 그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, 그 뭔가 이렇게 매각을 해서 소동물, 그 동물을 파는 이렇게 그 아주머니가 30년 동안 있는데 자기 도로변 길거리에서 저렇게 인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구만요.